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잘스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마틴 기타 두 대를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저랑 찰스님이 영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비교해볼 마틴 기타는 두 대입니다. OM28 모던 디럭스 모델, 그리고 찰스님이 갖고 있는 모델은 뭐죠? 얘는 OM42 리이매진 뜹니다. 네, 이렇게 이 두 모델을 한번 저희 느낌대로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차스님이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얘는? 급 차이가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OM28과 42는 기존에 똑같은 스탠다드 상태에서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될 만한 제품들은 아닌데, OM28이 되면서 외관적으로도 많이 좀 화려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꼭 42번이 아니라 리이매진도와 스탠다드 리이매진도와 이제 모던 디럭스의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, 딱 보시면 티가 날 거예요. 상판의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 거. 이 모던 디럭스는 그냥 투명한 자연색이고, 이 리이매진드 시리즈는 이렇게 약간 노랗죠. 여기 이제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습니다. 좀 더 에이징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색깔이에요. 그리고 기본적인 장식 자체는 42가 원래 훨씬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딱 보셔도 아실 만큼 아주 많습니다. 화려하죠. 얘는 자개가 이렇게 삥 둘러있고, 로제트도 자개고, 이 프렛보드 옆에도 다 자개가 이렇게 박혀있을 만큼 화려하고요. 인레이도 보시면 40번대는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어요. 다만 이제 헤드가, 이 42 모델은 이 뒷판, 뭐 뒷면에 이 넥 뒷면까지 다 유광인데, 원래 28번은 이제 넥은 기본적으로 무광이고 이 헤드 앞면도 원래 무광이었거든요. 근데 리이매진드 모던 디럭스 오면서 헤드 앞면이 유광으로 바뀌고, 이 헤드 로고도 요거랑 이제 40번대랑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자개로 파서 박아 넣은 그런 고급스러운 로고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면 이 헤드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이 헤드 머신도 이제 똑같이 금색으로 바뀌어서 얘도 사실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에요, 모던 디럭스도.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뭐 자개를 쓰고 했어도 일반적으로 마틴 로고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더 고급 모델이죠. 네, 이거는 네. 40번대에만 나오는 그런 헤드 로고예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, 사실 시리즈로만 보면 스탠다드 시리즈보다 뭔가 모던 디럭스가 더 상위 시리즈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같은 28을 비교해 봤을 때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있는 OM28 리이매진드, 그리고 요 모던 디럭스의 OM28 모던 디럭스는 얘가 더 고급 모델이거든요. 그렇죠? 그런데 얘는 스탠다드 모델인데 얘가 더 좋은 모델이죠? 네. 그걸 어떻게 생각하게 하면 좋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바디 모양 DOM000 이렇게 뭐 GP도 있고요, 그런 모델들 바디 모양이고, 뒤에 붙는 숫자가 사실 그 등급의 모델 뭐 특성을 나타내는 번호이기도 하지만 숫자가 커질수록 등급이 높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. 그래서 40번대는 보통 마틴에서도 상당히 꽤 차별점이 있어요. 헤드 로고부터도 다르고.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, 사실 뭐 시리즈, 스탠다드 시리즈가 더 위냐 모던 디럭스가 더 위냐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모델명에 붙어있는 그 숫자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네, 모던 디럭스는 확실히 그 28과 18의 약간 그 강화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임들 좋아하시죠? 장비 강화하듯이 좀 이렇게 많이 강화된 애들이고. 네. 근데 이제 기본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얘가 확실히 상위 등급의 모델이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각각의 리뷰는 이제 후에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텐데, 그걸 참고해서 이 각각 기타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한번 이 소리를 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뭐 자개를 쓰고 뭐 그래서 더 비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,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소리의 느낌을 한번 저희가 느낌대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찰스님이 이 두 모델의 소리를 쳐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? 뭐가 이거야? 28이 되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긴 한데, 지금의 이제 리이매진드 되고 나서 상태를 보자면
리이매진드된 OM28과 이 OM42 그렇게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이 모던 디럭스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 28번이 상대적으로 소리가 좀 더 밝고 화사해진 느낌이 있어요. 단순히 이제 다른 모든 브랜드의 기타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42를 치다가 28을 딱 들으면 아 소리가 되게 밝구나 이런 느낌이고 42번이 그만큼 생각외로 느껴지는 이 저음의 울림의 차이와 그리고 줄이 여러 줄에 한꺼번에 올렸을 때 합쳐서 나오는 소리에서 사람을 긁는 듯한 느낌의 그런 톤을 가지고 있어요. 뭐 제가 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상당히 공격적인 톤과 그릉그릉 하는 느낌의 그 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울림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 느낌이 있고요. 아까 일반 OM28은 소리가 단정한 차분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OM28 모던 디럭스는 상판에 VTS 처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훨씬 반응이 빠르고 확 트인 시원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기존의 리이매진드 스탠다드 OM28보다는 소리가 약간 톤이 밝은 느낌이 살짝 있고요. OM42는 상당히 그 두 모델보다는 중심,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. 42 딱 잡았을 때는 급이 다르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소리를 들어봤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 모던 디럭스 요 OM28을 처음 쳤을 때 기타가 이렇게까지도 울릴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확실히 되게 잘 반응해주고 울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런데 이 OM42를 한번 쳐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.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OM42가 소리의 느낌이 한 이 정도까지 표현이 된다고 하면 얘는 이 정도의 느낌을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? 얘가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한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음도 되게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중공 그쪽 부분도 되게 선명하게 잘 표현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아 확실히 42가 더 좋은 모델인 건 맞구나 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. 차원이 다르다는 좀 뭐 오버일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딱 쳐보면 아 등급이 다르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왜 마틴에서 그렇게 40번대를 찾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던 그런 소리였어요. 물론 외관적인 부분은 요 40번대의 대부분이 좀 화려하게 꾸며진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건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, 저는. 그런데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취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외관뿐만 아니라 소리로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도 그런데 아주 고급의 기타라고 하더라도 외관 자체는 저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장식 아예 없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보면 와 기타 이쁘다 싶은 화려하다 싶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. 그래서 맞아요. 이런 건 뭐 취향의 문제인데 소리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외관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커스텀 하셔야죠. 마틴의 커스텀이 있죠. 네. 커스텀 하셔야죠. 네. 그만큼 또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네.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OM42와 OM28 모던 디럭스를 좀 비교해봤는데요. 사실 저희가 말한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소리의 느낌이나 그런 걸 비교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VS 영상으로도 만들어 올릴 거고 또 아까 말했던 각각 리뷰를 통해 사운드 샘플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거 외에 진짜 실제 소리를 듣고 싶다면 한번 통기타이하게 연락 주시고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최대한 이 모델들을 구비해 놓을 텐데 특히 이제 국내에는 소량씩 입고되는 만큼 언제 소진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혹시나 또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으면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가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두 모델을 비교해 봤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